여보, 우리 내일 병원 가볼까? 검사도 받을 겸. 검사라뇨? 당신 요즘 좀 예민해지고 뭐 잠자리도 피하고 속도 안 좋은 것 같으니 혹시 임신 아닐까? 저기 여보, 사실 나 얼마 전에 병원 다녀왔는데. 혼자 다녀왔어? 그런데? 나 폐경이래요. 뭐? 폐경? 그럼 임신을 못한다고? 아이를 못 갖는다고? 저도 이렇게 빨리 폐경이 될 줄 몰랐는데. 말도 안 돼! 정말 건강하다며! 애 가질 수 있다며! 그랬죠. 2년 전엔 그랬는데. 아유, 젠장.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어린 여자를 찾아서 결혼하는 건데. 저렇게 말하는 게 말이 돼요, 지금? 뭐라고 했지? 뭐라고 했어? 더 어린 여자 만날 거야. 이제 어쩔 거야? 이제 내 인생 어쩔 거냐고? 여보,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진짜 좋은 아니다, 진짜. 애 갖는 거 아니면 너같이 별별로 먹는 여자랑 결혼 생각했어? 와. 어머머머머, 이거 웬일이야. 어머머머. 아니, 애 못 가진다고 저렇게 변한다고? 조선시대인 줄. 그니까. 와, 이건 진짜 목적이 아니지. 있었던 거예요, 목적이. 아니, 근데 사실 폐경이 오면 여자가 더 슬프고 힘들지. 그쵸. 근데 몸도 힘든데 지금 마음도 힘들고. 청소나 똑바로 해. 청소하는 것도 청소하다 해야지. 아니, 어떻게 저렇게 변하지? 아, 설마 저런 성격 때문에 세 번이나 이혼하셨나? 그렇겠죠. 아무래도 못 참고 못 견디고 나간 거겠죠. 돈을 왜 던지시는 거지? 이게 뭐예요? 뭐긴 뭐야. 한 달 생활비지. 20만 원으로 한 달 살림을 하라고요?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어요? 이 돈으로 어떻게 살라고요? 당신 애도 못 낳는데 좋은 거 먹어서 뭐해? 대충 끼니 때우고 나 먹는 저녁이나 제대로 차려. 알겠어?